뿅. 뭐라고? 치아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가입하라고? 정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 도저히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다 거기서 그 내용 같기도 하고 보험료도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디 치아보험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보험왕이 짧게 임팩트 있게 사실을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 담보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보존치료죠.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레진 치료, 특히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보존하는 치료, 이러한 부분들로 많이 하는데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임플란트나 발치, 아니면 틀니, 브릿지 이런 경우는 거의 안 하고요.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존치료 기본적으로 좀 꽉 차게, 알차게, 실속 있게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보철치료인데요. 보철치료는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되겠네요. 우리가 유치 같은 경우는 발치하면 다시 영구치가 나오기 때문에 보철치료를 거의 안 하고요. 말 그대로 영구치를 발치한 다음에 어떤 보형물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치아보험은 담보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구치, 상시 위로금, 발치 위로금, 그거 외에도 자잘하게 엑스레이 찍었을 때 얼마 나오는 거, 통원 치료했을 때 얼마 나온 거, 물론 자잘하게 보상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철치료든 보존치료든 비싼 금액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치아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 준비할 때는요, 첫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한 쪽을 많이 추천해드려요. 특히 대부분 40대 전에는 N사 손해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고 보험금이 잘 나오는 L사 생명보험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N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전, 보철치료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히 보전치료가 이제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물론 크라운은 연간 3회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두구자로 해서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장점이 있겠네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40대가 넘어가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순위 L사 생명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L사 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보철치료는 150만원, 2년 뒤에 프리미엄으로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년 전에는 연간 3회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이러한 보존치료는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고 또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L사 생명으로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는 3위는 DY생명이에요. 세 번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누적을 안 모은다는 게 큰 장점이 있겠네요. 보철치료는 100만원, 보존치료는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다. 4위로는 K사 생명보험이에요.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누적해서 보철치료는 500만원까지, 보존치료는 40만원 가입이 되는데, 보존치료는 어깨 누적을 안 몬다는 게 큰 장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험료와 보장, 그 다음에 가성비,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정말 수월하게 보험금 지급이 잘 되는 회사로 N사, L사 생명, DY생명, K사 생명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할 때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 회사, 그리고 타사 대비 15 한 장 저렴한 회사, 그리고 보조이나 보철, 높은 한도로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로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 말씀드릴게요. 자, 가입하고 나중에 남몰라라 하는 보험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까지, 그리고 고객을 대변해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가성비 저렴한 쪽으로 원한다면 N사, L사, DY, 그 다음에 K사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라. 꼭꼭.